내일 프로포즈 안 하실 건가 봐요. 난잘 모르겠어, 사실. 뭐야? 솔직하게 얘기하네. 너를 탓하고 싶진 않아. 왜냐면 난 이제 너도 너무 당황했고. 나였어도 상대방이 뭐100% 마음에 들게 대처를 못했을 것 같아. 근데 나는 내 입장에서 좀 서운했던 거는 약간 자꾸 비교한다는 느낌. 그치, 맞아. 그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. 비교를 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나한테는 지금 이 오빠가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거였어. 오빠도 오빠대로 생각하기 많았겠네. 생각을 했지. 근데 하나 약속할 수 있는 건 밖에서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고, 더더욱 비교를 한다거나 재촉하는 일은 없을 거야. 잘못을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사과하고. 나는 아무것도 지켜낸 게 없어. 더 미안하고 고마운 것 같아요. 서운했을 텐데 그런 본인 마음을 다 숨기고 해달라는 대로 표현해달라고 부탁한 것들 되게 잘 맞춰주려고 또 애쓰고 있었구나. 너무 이쁘시네요. 고목나무에 붙은 매미 같다 그러시나? 그 정도는 아닌데? 미라는 머리부터 이쁘네. 맞춰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봐서 잘 놓치면 안될것 같은 사람이고, 더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저는 더 커진 것 같아요. 미안한 감정도 있고 또 후회 감정이 있고. 동우 씨가 걱정인데 이걸 다 알면 좋겠는데, 그죠? 이런 진심을.